아, 아틀레타. 오늘은 까만색 두개 비교합니다. 그 까만색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아식스랑 똑같이 우선은 완전히 두 개가 동일한 가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죽의 스티칭 정도와 여기에 되어 있는 스티칭과 그 다음에 패딩의 두께가 다소 다릅니다. 어떤 쪽이 일본판이냐? 이쪽이 일본판이고 이쪽이 중국판이에요. 이 중국판은 지금 C3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패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본판과는 다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선은 그 부분이 차이가 나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아슬레타 로고가 이게 2001년, 2001년 당시에 나왔을 때 여기가 로고가 조그만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조그만 로고가 이게 그두 제품이 같은 버전인데 보면 동일한 인쇄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인쇄를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같은 버전인데, 뭐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우선 안쪽에 있는 이 보드에 들어가 있는 소재 자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인조 가죽도 엄밀히 비교를 하면 다르다. 이게 소재상으로 다르냐, 뭐 예를 들면 뭐 PU인데 PU가 다르냐 이런 게 아니라 소재 자체의 가공 상태가 약간 달라요. PU는 기본적으로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스티칭도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스티칭의 방식이 지금 계속 그 제품들마다, 그러니까 이 C3도 마찬가지고 이 제품들도 항상 많이 차이 나는 게이 스티칭이 많이 차이가 나요. 두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스티칭 부분이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로고가 이제 요 인솔이 같으면 사실 동일 버전이기 때문에 로고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 아슬레타 로고가 여기 지금 커요. 요거는 약큰 거는 원래 2002년 버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 드렸듯이 2001년에 제가 구입했던 요 로고가 작아야 되거든요, 동일 인솔인 경우에는. 이 당시도 지금 인솔이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왜 캐치를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게 문제고, 그 다음에 힐의 구성이, 이 일본판인 경우는 여기 엣지가 분명히 딱 정확하게 잘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직각으로. 그런데 이 제품인 경우는 앞쪽으로 쏠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민트 컬러를 비교를 하더라도 이 아스레타 앞쪽을, 옆쪽을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쏠려 있는 듯이, 그러니까 여기와 같이 동일하게 어떤 수평 라인이 형성되지 않는 그런 거가 있고, 이 제품도 똑같이 여기 지금 그 쿠셔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안쪽에서 신발을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단단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여기서 일본판은 여기 누르면 여기 저기 뭐지, 쿠셔닝 펴야 되는 쪽에 이렇게 눌러져요. 그러니까 착화감이 확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C3도 마찬가지고, 이 아슬레타도 마찬가지고, 운공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어쨌든 간에 이 착화성에 인솔을 빼고 신어보면 두 개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게 느껴져요, 발레.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왜냐하면 인솔 빼고 신발을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부분도 마감에 이 고무 러버 부분에 그 모양 형태 패턴은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코팅되어 있는 부분, 앞코에 이 샌드페이퍼 코팅된 처리되어 있는 것도 아예 달라요. 소재 자체가 여기 이두개 발라져 있는 이 부분이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모양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제품이라 보기 좀 어렵다. 여기 보면 고무 러버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 차이가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 확 차이가 나고, 제일 큰 문제는 슈즈 라스터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 발바닥에 전달된 느낌 아예 자체가 달라요. 그다지 다르고,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가죽이 동일 가죽이다라고 우선 보기가 어려워요. 사용 빈도가 거의 비슷한 제품인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의 상태가 훨씬 좋지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같지는 않다. 동일하다 볼수 없다. 그리고 착화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무게도, 제가 그 민트 컬러로 보여드렸듯이 이쪽이 더 무거워. 20g 정도가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중국판으로 의심된 제품과 일본판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